고기만 먹자. 좋아. 삼겹살은 한 번만 뒤집어야 돼,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기다려야 돼. 이 느낌을 기다려야 돼. 항상 돼지고기 먹을 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거. 이 육즙이 한 번에 딱 모아지거든. 뜨거운 물에 빠른 시간 안에 고기를 익혀주면 너무 맛있지. 나는 오빠랑 사귀고 결혼하고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는 거야. 오빠가 손 못 대게 하잖아. 나는 뭐 회식하러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고기는 내가 자른다고 했어. 아, 맞아. 맞아요. 아, 역시 고깃집 아들. 예. 좀 떨어졌네. 됐어요? 색깔이야. 뒤집어진 것 같지? 기가 막히지 색깔. 어? 타이밍 좋았다. 약간 이 브라운 느낌. 브라운. 오, 잘 구웠다. 네, 괜찮죠? 네. 짱인 것 같아. 오, 고기 색깔이. 네. 믿고 기다리면 이저께 나온다니까. 나는. 토토나이 나도 토토나이. 나는. 빠바바바바. 토토야, 토토도 먹고 싶어? 미안해. 요 정도 크게 괜찮습니까?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부춧가루 뿌려드릴게요. 아, 네. 부춧가루 올려주세요. 좋아요. 아, 부춧가루 올렸어요. 다 오빠를 위해서. 그렇죠. 오빠를 위해서. 아니, 부추가 남자 건강에 좋고 마늘도 남자 건강에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먹어도 되겠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 소리 들려요. 어때? 맛있어? 먹어. 괜찮아? 맛있어. 네. 저희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많이 올려보세요. 네. 네. 일단은 돼지고기의 그냥 맛을. 진짜 행복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화가 풀리는 이유가 고기에 있었네. 그러니까. 결혼 잘했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두 분. 아니, 일주일에 저렇게 고기를 몇 번 먹어요? 거의. 세네 번은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네. 어제도 저희 먹었어요.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맛있어. 나 미안해. 아이고, 와. 지금 방금 따온겨? 따온겨. 맛있게 해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고기 맛있게 해드릴게요. 잘 받아주네. 버섯 못 먹을 것 같은데? 고기만 먹자. 아이고. 오, 생으로 먹나? 무역질하는 거야? 아니. 얘는 이게 노는 거예요. 아, 버리지 마. 저게 노는 거야, 쟤는. 맞아요. 이 촉감 놀이가 있거든요, 또 애들. 야, 진짜 노릇노릇하다. 너무 좋다. 이거 흰피곤데 고기 진짜 좋다. 아, 오늘 CG 많이 쓰네. 우와. 계곡바람을 느껴봐. 지금 매우 노릇노릇하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다. 아빠가 고기를 한번 줘볼게. 아, 자상하다, 자상해. 같이. 엄마도 같이 먹을까? 뜨거워. 이거 봐봐. 몇 번 먹고 아빠도 한번 먹을게. 잘 익은 걸 골라서 손을 이렇게 넣고. 표정 봐. 신기한 거지. 오! 진짜 ASMR. 엄마 고기도 한번 먹어보자, 엄마도.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봐봐. 맛있지? 고기 탱탱하지? 엄마 원래 고기에다 이제 맥주 한잔 하는데.
잘 드시죠? 좋아하죠. 우와 이거 설리 대박. 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좋다. 맛있겠다. 언니 근데 이 냄새만 나도 약간 캠핑 온 것 같아. 우와.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 그렇죠. 기름기도 꼭 빠지고. 야 요즘 진짜 잘 나온다.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릴로 바꿔 끼기만 하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 저렇게 위에다 쿠커를 하고 썰어서 이제 구워. 아 바로 밑에서 굽는구나. 좋다. 아우 맛있겠다. 우와 와 요거 맛있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가지고 이게 솔잎향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배어가지고 오 맛있겠는데 진짜? 많이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좀 가게네 완전.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야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이 사람 먹어야 돼. 오늘 일 많이 했어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사실 미나리 삼겹살이야. 그 딱딱 끝이야. 진짜로. 아 미나리 삼겹살? 그래. 아 대박. 완전 맛있는데 진짜. 삼겹살 먹어요? 그걸 보여줄게. 오호. 야 맛있다. 우리 한돈. 한번 먹어볼까? 요 사이에다 넣는 거야. 확실히 이게. 혹시 기름진 거 피하시는 분들은 미나리만 있으면은 끝이다 끝. 저 같은 사람은 미나리를 오래 씹는 걸 좋아해요. 하나 더 먹으면 비행기 배 타고 가야 돼서. 연구 좀 더 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 비행기 시간도 있는 그 맛, 그 향, 미나리. 대박. 아 진짜. 그치? 나 거기서 그래서 비행기 시간 놓칠 뻔했어. 나 형님이나 미나리는 진짜 미나리가 이렇게 뜯어 먹었어. 기름진 거랑 진짜 잘 맞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희철이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뭐 들고 내리는 거 되게 싫어해. 그렇죠. 묘목은 미나리처럼 갖다 미나리 내가 한 팍 사줬거든. 내려고 미나리 이렇게 들고 내렸어. 진짜로. 미나리 내 거야. 진짜로. 맞아 맞아. 어? 미나리를 구웠을 때는 안 질겨져요? 나 절대 오늘 먹어보면 알지만 미나리 굴 필요가 없어.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 우리가 생으로? 보통 냉면. 생 그냥 생. 근데 나도 삼겹살 먹을 때 기름에 한번 구워 먹어볼까 해서 구웠는데 그냥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무조건 미나리가 기름진 거랑 특히 잘 맞아. 그치. 그리고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음식이랑 완전 천생연분이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쌈장만 있으면 되거든. 쌈장은 집에 있을 만한 된장 있지? 네. 된장으로 쌈장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우후. 된장 넉넉하게 넣고. 된장 넣고. 간마늘 좀 넉넉하게 넣고. 간마늘 넉넉하게. 자, 여기다가 물엿을 조금 넣어주면 좋아. 와, 쌈장에다가요?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쌈장 만들 때 딱 다른 거 필요해. 간마늘하고 물엿만 넣고 마지막 비법은 뭐냐면 진짜로 깨 있지, 깨. 아하, 깨. 깨를 절구에다가 갈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절구에 간 게 포인트 거죠? 그렇지. 안 갈고 넣으면은. 안 갈고 넣으면 안 돼. 돈 깨는 건 소용없어. 아. 깨를 아주 넉넉히. 그러면 끝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나 고추장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제 먹어봐, 진짜로. 꿀 괜찮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모님 레시피야. 아, 그래요? 장모님이 꿀을 드시거든. 찍어 먹어봐야 돼요. 자, 먹는 거 가르쳐 줄게. 뭐 좀 먹어봐. 썰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 동준이도 하나 싸줘라. 야, 동준이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맛있네. 근데 너무 맛있게 굽는다. 자, 또 마이야르. 자, 좋아. 알려줄게. 자. 맛있다.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는 거야. 이거 안 자르고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 나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 상태로요? 응? 생각보다 미나리 많이 쓰는 게 좋아. 진짜로. 세 개나? 한 몇 개 정도 했어요? 네 줄? 진짜 이만큼. 다섯 개 정도? 응? 아니 처음에 무서우면 한 세 줄만 해봐. 한 점에요? 응. 이렇게 접어. 반을 접어. 한 세 줄만 해볼게요. 반을 접고. 네. 삼겹살 하나를 기름장을 살짝 찍어.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 올려. 그 다음에 쌈장 올려. 아, 기름 찍고. 그 다음에 이걸 접어. 아, 형님 또 하실 줄 아시네. 먹습니까, 그 다음에? 저도 먹어.
와,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고기 넣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 돼. 맛있어. 와 이철이 형 대박이다. 정정 여기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왜 그렇게 난리였는지 바로 이해됐어. 자. 다시 두 번째 기술 알려줄게. 삼겹살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데다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 다음에 찍고 싹 말아서 입안에다가 딱. 와. 대주리지. 야 이거 쌈장도 같이 먹어야 되네. 야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느끼 1도 없고 기름하고 진짜 잘 먹는다. 너무 고급스러운. 야 이건 진짜 기름 걱정 안 해도 돼. 먹으면서. 아 이거 근데... 정말 예술이다. 끊임없이 들어간다 이거. 상상도 못했다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질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샤브샤브보다도 이게 더 편하실 거야. 그렇지. 아예 안 질기니까 오히려 좋아. 아, 이거는 먹으시면 바로 하중우 선배님 되는. 아 먹방. 먹방 하네 바로. 와. 정말 정말 끝판이다 그지? 너무 맛있어. 밥을 안 넣어도 간이 되는 거야. 그렇지. 다이어트 할 사람들은 밥 먹힐 필요 없어. 비행기 못할 맛이다. 비행기 못할 맛.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먹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처음 만나서 약간 처음 만난데, 그런 사이는 약간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아 네 그래서 뭐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러세요? 왜 누나 가문의 영광에서 이랬잖아. 맞아 맞아. 그 모습 보고 반했잖아 정준호 형이. 이거는 유레카. 이거 정말 맛있다. 유레카. 와. 근데 맛있다 진짜. 아쉽다. 어차피 봐봐요. 저 뭐라고 해놓고 주잖아요. 좋다고 먹는다. 그렇겠지? 야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야 이거 봐라. 수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맛있겠냐? 아 미쳤다. 너무 맛있긴 하다. 맛있어요? 아 먹어봐. 아 오빠 하나 먹어봐. 야 냉정하다. 나 고기집 한다. 그렇네. 더 익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건. 지금 먹어야 돼. 와. 야 우리야 와. 맛있지? 와. 우와. 야.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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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저거 봐. 좋아하잖아요. 그래. 아, 우리 잘했어. 잘했어, 우리.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와, 고기 좀 먹어봐. 부대찌개는? 끓여야죠, 계속. 이거 내일 먹어야 되고. 아우, 이거 너무 야, 맛있다. 이거 진짜 알차다. 맛있어. 와, 오빠 이거 맛있겠다. 야,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어. 근육아! 따다다 붙어. 네, 형! 아, 빨리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와. 삼겹살 믿죠? 좋아 먹어라. 삼겹살 너무 맛있다. 겉바 소촉. 삼겹살 이거 같이 해가지고 밥에다가 뜨끈한 밥에다가 지금 냄비밥도 잘 돼가지고 밥도 괜찮아. 너무 맛있어. 삼겹살. 잘 살렸어 아까. 아 이제 부조야 일로 와 밥 먹어. 예. 이제 와. 저거 봐 또 저 초콜릿 과자 먹고 저거 또 안 먹는 거 봐라 저거. 아유 저거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와. 삼겹살 믿죠? 좋아 먹어라. 야 삼겹살 거의 다 이거는 한번 저기 먹어볼까요? 먹어보자. 삼겹살이랑 고구마 순이랑 드시면 정말 부담 없어집니다. 이게 홍초풍이 이런 게 있잖아. 아빠 너무 맛있어요. 배경 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아까 고구마 순에 이미 소금하고 기름하고 양념이 돼 있어서. 우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요. 자, 제가 쌈 하나 싸드릴게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자 고구마 순 이렇게 올려서 마늘 좋아하세요? 마늘? 마늘 하나 올려드릴게요. 전방 너무 잘하네. 자, 장을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아 하세요. 아. 네.
나는 시원하다. 아. 냠냠냠냠냠냠. 맛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게 고구마 순 껍질 안 벗긴 거예요? 껍질 안 벗긴 거예요.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근데 질기지 않나요라는 댓글이 있는데 전혀 안 그렇죠 지금. 제가 같이 고기랑 싸먹는데 굉장히 아삭아삭하지 질기지 않습니다. 이게 고구마 순이 익으면 익을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졌어 지금. 따로 장을 안 찍어도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죠. 행복은 고구마 순이죠. 오~ 오~ 야 이래서 김동중 김동중 하는 거야. 자, 아니, 뭐가 있는데 뭘 준비해야지. 내가 갖고 나올게. 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그렇지. 오? 오. 아니 정말 이 너무 아파트에서 오래 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외 테라스에서 바베큐 먹는 게 로망이었거든. 어? 얼마나 멋있어. 아우 기가 막히죠. 아유 맛있어. 원래 한국사람 이렇게 먹어요. 아 형 어? 형 이렇게 구워 먹고 싶었다고 야외에서. 어우 맛있겠다. 아 아니? 나는 형이 이렇게 계속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이러고 싶을 때 항상 형이 왔으면 좋겠어. 난 형을 좋아하니까. 아, 환상의 커플이죠. 네, 이상민, 박재훈. 아유 재밌어요. 아주 그러고.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린노린 있다가 아주 잘 봤네. 됐어. 그렇지, 저 기름에 김치 넣으면은.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김치 구워서. 자, 먹어요, 형. 아유 기가 막다. 아 맛있겠다. 형 젓가락 있어 여기.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야 너 여기서 그냥 삼겹살집이네. 응? 아주 아삭아삭하니 맛있대요. 맛있는가 봐. 맛있겠다. 먹자? 어. 네. 밥 먹어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별로다. 근데 이거 약이 없는데? 바람 따지는 거. 약이 없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아, 진짜 잘 먹을게, 형. 오랜만에. 이거 좋아한대잖아, 형. 바삭하게. 나 그거 좋아해. 나 저거 탄 거면. 안 탄 건 네가 먹어. 적당히. 어떤 거 이거야? 뭐라?